네. 저희도 그렇지만 모든 연예인들이 정말 가장 고민하는 게 그 사진진. 이게 또 가끔 보시면 좀 제발 좀 이쁘게 나온 걸로. 철분 부족한 지성마리 편안하게. 네. 맞아요, 형이 어색하죠. 사실 어색. 한라인 연락처가 기대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오해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죄진 게 아닌데 잠깐. 아니, 그러니까 현상 수배 보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이쁜 현상 수배 보면 있어.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 표정을 밝게 해주시면 괜찮아요. 네, 거기 감독님이 걱정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지성 씨 모셔서. 자, 이제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자, 세 분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의 뜻은 무엇일까요?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 그거 맞고요. 네, 네, 예, 그 뭔지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감독님, 너무 지금, 예, 너무 기자, 제가 뭐 잘못해서 하는 기자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좋은 날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감독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잠깐만, 김아주 씨가 툭 치셨거든요. 예, 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경험으로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공감돼 있는 영화를 만들었을 것 같고, 김아중 씨는요? 네, 저희 영화 PS는 폰 스캔들의 약자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영화에서만 경험을 했고요. 네. 실제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김아중 씨가 모르는 남자들한테 연락처를 알아서 연락이 와서 그 폰 스캔들을 시도한 남자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없었는데. 한 번도 없었습니까? 네, 그런 적은 없었고요. 네네. 제가 이 영화 시나리오를 받고 처음 감독님 미팅을 했을 때 네. 감독님께 자리에 앉자마자 여쭤봤어요. 네. 감독님, 혹시 이런 경험이 진짜 있으신가요? 라고. 네. 근데 정말 단호하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감독님이?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더 관심을 받게 된 계기가 됐었거든요. 아무래도 감독님 실제 경험담은 어떨까 하고. 근데 오늘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네요. 네, 감독님도 많이 사실 긴장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언론 앞에서 솔직히 이야기 나누는 것도 정말 처음이시고 좀 많이 긴장되시고 진짜 떨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제 만나실 거거든요. 네. 그것보다 엄마가 보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감독님께서는 예, 예. 예, 그 사람들 그 두 명 이상 같이 함께 만나면 네.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시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네, 엄마, 아니 엄마를 제가 어머니가 오셨다고 엄마가 오신 게 아니라 예. 아들이 폰섹스 경험. 아니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저기 폰 스캔들이잖아요. 저기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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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감독님. 네. 정말 여러분들 폭탄 발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편집 때 이것만 나가주세요, 감독님. 자, 감독님. 자 우리 진홍 씨도 혹시 이 폰 스캔들 네, 경험이 있는지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뭐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런 얘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은 뭐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